안녕하세요. 빌리홀리데이 관객과에 대하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이 관에 들어오셨죠? 뭐 PCR 검사 제시하신 분도 계실 테고 백신 패스 관이라서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라는 조건들을 다 뚫고 오신 분들일 텐데 그래서인지 지금 상영관이 근 2년간 제가 마주했던 상영관 중에 가장 많은 관객과 대면하고 있는 자리라서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네요. 오늘 게스트 모시고 빌리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모두 기다리고 계실 천성아님 모시겠습니다. 아닌데 저희가 의상이 그러네요. 흰색으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하는 손정아입니다. 영화관에서 관객들이랑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신 적은 있으시죠?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랜만인데 종종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뮤지션이기도 하고 조금은 무거운 그런 에너지를 때로 노래를 해서 그런지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다룬 영화에서도 네, 제가 준비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빌리홀리데이까지 하게 됐네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온라인 채팅방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면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라고 써있는 저 문구대로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늘 빌리홀리데이 스페셜 GB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뭐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천성아님의 말을 통해서 듣고 싶은 영화의 어떤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Q&A 때 같이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안내 멘트를 다 들어오시면 오늘의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일단 영화를 관객들과 같이 보셨어요. 네. 이제 막 본 직후라서 소감이 완벽하게 정리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감흥들을 일단 간단하게 먼저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인상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빌리 할리데이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Strange Fruit 이라는 노래가 이 영화에서도 주되게 다뤄지고 있고 저에게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빌리 할리데이의 역사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좀 심각한 사회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구나. 또 정부와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었을 줄도 몰랐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게 굉장히 무거운 노래이고 그녀의 생각보다도 더 무거웠구나 알게 됐습니다. 영화라는 게 때로는 어떤 사회 배경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쉽고 빠르고 하지만 가장 깊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매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빌리 할리데이에 대해서 노래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녀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어쩌면 전혀 모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자체로 재즈의 삶을 살았던 그 투쟁가의 삶을 살았던 빌리 홀리데이라는 여성 뮤지션 그리고 그 삶, 사회적 배경 같은 것들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빌리 할리데이에 대한 개인적인 첫 인상은 꽃이에요. 항상 머리에 치자꽃을, 그땐 치자꽃인지 몰랐지만 그 꽃을 달고 노래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 정도로 빌리 할리데이에 대한 첫 인상이 있는데 성성아님께 빌리 할리데이라는 뮤지션의 첫 인상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저도 아무래도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 빌리 할리데이를 블루스에 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컬 뭐 역사적으로 그런 칭송들이 이제 남아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블루스를 좀 흥겹고
좀 자유로운 그런 음악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왜인지 몰랐어요. 좀 음울하고 되게 멜랑콜리한 그런 목소리가 왜 블루스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할까? 이제 커가면서 블루스의 시작, 뭐 기원이라든지 블루스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그 당시 흑인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나니까 빌리 할리데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삶 자체가 블루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정말 블루스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의 음악 작업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 홀리데이를 부르는 애칭 같은 게 있죠. 레이디데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이게 무대 위에서 모두의 박수를 받는 그녀의 또 다른 이름 같은 것이었죠. 근데 무대 아래서는 시대에 정말 미친 광기, 폭력 이런 것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리 다니엘스라는 감독인데 영화를 자주 만드는 감독은 실은 아닙니다. 뭐 프레셔스라든지 가장 많이들 기억하실 만한 영화는 버틀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흑인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들 문화권의 역사를 조명해온 감독의 신작이 바로 오늘 보신 빌리 홀리데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빌리 홀리데이를 연기한 앤드라데이라는 배우 그리고 뮤지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배우에게 78회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스크린에서 빌리 홀리데이를 연기한 이 인물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원래 배우가 아닙니다. 뮤지션이고요. 이 연기는 처음 스크린 연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여우주연상을 처음부터 받게 된 거죠. 빌리 홀리데이는 1972년에 레이디 싱스 더 블루스라는 영화에서 한번 조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디아나 로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빌리 홀리데이에 대해서 조명한 이 영화가 나온 셈인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 사람의 삶을 FBI 놀라운 분노와 계속 부딪히는 과정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으로 좀 조명한 점이 이 영화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노래를 스트레치 프루시라는 노래를 발표한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59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삶을 관통한다기보다는 삶의 특정한 부분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주기라는 영화랑 굉장히 흡사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주디 갈란드의 특정한 시기를 조명한 영화이기도 했죠. 아까 빌리 홀리데이 첫 인상에 대한 얘기를 선수정아님 들려주셨는데 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인상은 평소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빌리 홀리데이예요? 일단은 블루스라는 말이 계속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블루스 장르가 아닌 노래를 불러도 블루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톤이 또 이제 재즈의 특징은 같은 노래를 굉장히 여러 뮤지션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나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목소리와 이 가사를 뱉는 느낌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했던 재즈 보컬 제가 뭐 저는 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재즈 보컬들 중에서는 그 해석의 독특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에 등장한 노래도 좋고 등장하지 않은 노래도 좋고 빌리 홀리데이의 음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으세요? 한 곡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다행히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God Bless the Child라는 노래를 원래도 노래 자체를 좋아하지만 빌리 홀리데이의 어떤 특정 레코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단독 공연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리고 공연 시작 전에 틀어놓는 BGM 음악으로도 틀어놓은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서의 앵앵콜도 God Bless the Child를 불렀을 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곡들도 뭐 좋아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곡을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하세요. 일단 그 음악적인 리듬이나 호흡을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락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굉장히 발라드하게 소화할 수도 있고 좀 묘하게 경쾌한 호흡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도 좋아하고 일단 가사가 그 시절에 쓰여진 노래이고 이 노래도 Strange Fruit만큼이나 그 시기에 삶이 어땠는지가 잘 보여지는 가사인데 그런데 현재 불러도 그렇게 위화감이 없는
네,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가졌던 그 스트레인지 플래시라는 노래가 가졌던 의미와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떻게 시대의 대표곡이 됐는지 왜 이 영화에서 그 곡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한국에서 개봉한 제목은 오늘 보신 것처럼 빌리 홀리데이지만 원제가 따로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vs. Billie Holiday라는 제목인데요. 직역을 하면 미국 대 빌리 할리우드가 빌리 할리데이가 되겠죠? 국가와 한 인물을 이런 식으로 대적의 관계로 제목을 만들 정도로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삶을 조명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제목으로 원제가 사용된 셈인데요. 일반적인 전기 영화라기보다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한 곡이 가져올 수 있었던 정치적 파급력,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파워 혹은 뭐 어떤 탄압들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영화라는 걸 어렵지 않게 원제에서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본가에게 영감을 준 책이 따로 있어요. 'Chasing the Scream'이라고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 이게 당시에 그 재즈 뮤지션들 중 그 중에 빌리 할리데이의 파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어떤 식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고 왜 권력가들이 뮤지션들을 탄압했어야만 했는지 왜 마약 문제와 이들이 엮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 영화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영화에도 빌리 할리데이가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엮어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마약 문제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엮어서 FBI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찍어 누르려는 듯한 태도를 계속 이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 운동가로서의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빌리 홀리데이를 조명하는 것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얘기 또한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목소리 얘기 아까 우리가 잠깐 했잖아요. 독특한 보이스 하면은 뭐 여러 뮤지션들이 생각나고 손성환님 목소리도 당연히 생각이 나지만 빌리 홀리데이의 그 독특한 보이스 컬러가 뮤지션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목소리가 지닌 감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꼬여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열린 발음이 아니고 좀 닫힌 발음에서 코를 많이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더 읊조리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당대 영화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또 굉장한 또 하나의 전설적인 보컬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과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그분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화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미성이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빌리 할리데이는 좀 허스키한데 그게 무겁다기보다는 허스키한데 멜랑콜리한 네, 참 표현이 어려운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노래도 뭐 너무 유명한 노래고 또 일단 가사도 좀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랑의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빌리 할리데이가 부르면은 그 전부가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뭐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노래에 그런 서사를 부여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부르고 연주를 했는데 빌리 할리데이의 얼굴은 또 정말 다른 느낌이거든요. 재즈가 재밌는 게 이렇게 제목을 하나 쳐보면 연주자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차이들이 물론 다 다르게 불렀지만 보컬 중에서는 당대에선 빌리 할리데이가 그냥 독보적인 네, 그런 색깔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마침 지금 All of Me 얘기를 해주셔서 채팅방에 관련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선우정아님께서는 빌리의 All of Me를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을 담아서 부르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마침. 네, 저는 사실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All of Me는 영화를 통해서 오늘 들었고요. 저는 사실 다른 가수들, 연주자들의 그러한 버전이 좀 더 익숙하고 워낙 재즈 보컬, 재즈 싱잉에 입문하면서 초반에 익히게 되는 노래다 보니까 좀
그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사에 대해서 좀 더 주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구애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너무 쉬운 것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건 무대에 서는 사람한테 너무 쉬워요. 특정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순간에는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기가, 그거를 전달하기는 좀, 네, 좀 쉽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에너지는 금방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네,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구애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구애하신다고 하네요. 저희 맘대로 좋을 대로 생각을 하도록 하죠. 음악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연주를 아무리 뭐 스케줄 넣고 막 길게 한다고 해도 정말 한 곡을 길게 가사가 있는 곡을 부를 경우 막 10분 정도를, 뭐 만약에 곡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 10분이라는 건 사람이 일상에서 혹은 인생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정말 온전히 말씀하신 어떤 감정의 에너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에너지의 크기만큼 전달될 수 있는 매체라는 게 정말 음악의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받는 느낌으로서만 표현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음악은 또 정반대의 의미로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소구되기도 하죠. 오늘 보신 빌리 할리데이의 음악 중에 스트레치 프루시라는 노래는 사랑의 감정을 전달한다기보다 정말 폭발적인 어떤 서름과 시대정신을 담은 노래이기도 한데요. 영화 중심이 되는 그 스트레치 포르시라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죠. 이 곡에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가사도 뭐 들으시고 음악 멜로디도 들으시고 여러가지들 표현들도 보셨을 텐데요. 이게 해석을 해보긴 하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듣고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역사와 함께 소개돼,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받은 건 저도 처음이어서 그 당시에 시대를 담았지만 이렇게나 직설적인 표현인 줄은 몰랐어요. 그게 다 은유인 줄 알았고, 또 그 옛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들 보면은 비슷한 뉘앙스의 노래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블루스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곡 중에 좀 많이 어두운 곡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를 가사에 담은 거였잖아요. 은유가 없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까지 무겁게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이 사람은 삶과 같이 흘러가듯이 보는 이 음악은 절대로 그냥 리스닝의 차원이 될 수 없는 경험을 상상하고 있는데요. 가사부터가 일단 그 영상과 같이 보는 힘이 굉장히 탁월하게 결탁돼서 보여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노래 가사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애두르지 않고 지금으로 계속해서 들려주는 멜로디와 가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남부의 나무에 이상한 열매가 열린다, 잎사귀에 피, 뿌리에도 피, 검은 몸뚱이가 흔들린다, 남부의 산들바람에, 그게 어떤 장면을 보고 만들어진 가사인지가 영화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가사는 직접 빌리 할리데이가 쓴 가사는 아니고요. 뉴욕의 유대계 시인 아벨 미어포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을 한 곡이고, 39년에 발매되고 나서 이 앨범이 1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빌리 할리데이 앨범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빌리 할리데이가 그때 타임즈의 최초로 인터뷰와 사진신 흑인이 됐을 만큼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하는 음악이 아이러니하게도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린치의 역사, 흑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역사는 정말 지난하죠. 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1900년에서 1920년대가 가장 치명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하니 그 시기를 살아갔던 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재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만한 시대 배경일 것 같아요.
그 1900년에만 100명이 넘는 흑인 미국인이 미국 안에서 린치를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시대 배경 자체가 계속해서 폭력의 광풍이 불어닥치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 스트레인지 브루시라는 노래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BBC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때 시위대들이 그 린치 방지 법안 앞에 자막으로 나오고 뒤에 다시 한번 나오죠. 상원까지 통과됐으나 상원까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그 린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인지 브루시라는 노래를 국회에 보냈을 정도로 이 노래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홀리데이가 늘 사랑만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시기에는 배척당하는 뮤지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커뮤니티, 흑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건데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왜 너는 엘라 피츠제럴드처럼, 마리안 앤더슨처럼 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다고 하고, 왜 흑인 사회들은 흑인들의 얼굴을 더 적절하게 네 노래로 너의 존재를 대표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항상 들었다고 해요. 여기선 미국인, 특히 백인, FBI, 정부가 이 사람을 굉장히 탄압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빌리 홀리데이 음악을 가장 사랑한 것은 백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흑인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고 백인 사회에서도 미국의 적이 될 정도로 배척을 받았던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이야기한 노래 자체가 바로 스트레인지 브루시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결국엔 백인 커뮤니티에서 빌리 홀리데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녀를 계속해서 원했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굉장한 아이러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이 곡은 계속 불릴 듯 불릴 듯 불리지 않죠. 방해를 계속해서 받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조금 극화된 부분이 있어요. 극장이나 뭐 클럽 노래를 부를 때 그걸 막 끊고 FBI가 무대로 진입할 정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좀 극화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스트레인지 브루시라는 노래는 딱 한 번 완창이 되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그 라이브였는지 뭐 그 싱크로 참여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정말 라이브 같았던 그런 긴 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얼굴 표정과 뭐 입술의 떨림이나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뮤지션의 한 무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그 내 가사 내용도 이제 충격적으로 계속 느끼고 있지만 그걸 또 안젤라 레이가 그렇게 소화한 것도 사실 약간 한편으로 이제 직업병이라 얼마나 다른지가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아 너무 완벽한 소화를 보면서 또 이제 그런 감동도 받았고요. 네, 여러모로 사실 아이러니하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시퀀스 자체가 영화에서 가장 유려한 장면 중에 하나라는 것도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그 장면을 조금 되짚어볼까요? 홀리데이가 투어버스에서 내리죠. 뭔가 아름다운 곳으로 갈 것처럼 기대에 부푼 얼굴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목격한 건 정말 처참한 린치의 광경이죠.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비틀거리면서 이 사람이 무너지죠. 거의 무너지면서 어떤 장소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연인과 사이를 통과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 사람에게 제대로 가닿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 집을 통과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무대로 올라가는 시퀀스로 연결이 되죠. 이거는 아마도 감독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감독이 각본을 보고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기대했을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점수를 담은 시퀀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 이 노래가 완창되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이 주는 압도감은 정말 상당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 장면을 완성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배우들에게나 감독에게나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코딩 자체를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촬영된 영화니까요. 그래서 배우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부르기도 하고 뭐 나중에 혼자 녹음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조율들을 줌으로 해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세션이 모여서 연주하는 뭐 일부 그룹들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그 음을 조율하고 각자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죠. 코로나가 전 세계 영화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뭐 영화뿐 아니라 일상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퍼포먼스
스타워즈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감동을 받게 하는 정말 여러 가지 퍼포먼스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옹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환상적이고 감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막 긁어내리는 것 같은 퍼포먼스의 무대들이 있는데요. 빌리 홀리데이 삶 전체 안에서 그 무대가 환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포와 학대와 자기 체념과 부정과 이런 것들로 싸우면서 혹은 체념하면서 만들었던 무대라고 생각하면 그 무대의 풍경들이 정말 달리 보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외에 다른 무대의 장면들은 또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저도 20대 때 꽤 오랫동안 재즈클럽에서 노래를 해온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하루의 마무리를 클럽에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술도 함께 팔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저도 그 앞에 다른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끝내고 하게 되는 무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려온 순간인데 제일 지쳐있고 그리고 관객들은 온전히 노래를 듣는 관객들이 아니고 어떤 유희의 하나로 이제 그 재즈클럽을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래도 저 시기에는 정말 유흥이라고 할 것들이 지금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시기였고 이 아날로그의 연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흑인 백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재즈를 사랑할 정도로 재즈가 정말 인기 있었던 시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어떤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비춰졌다잖아요.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에 비하면 저의 어떤 그런 어두운 것들은 정말 가볍고 그런 거지만 그 시기에 나름의 혼자 지쳐 있었던 그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뭔가 제일 행복한 듯이 노래하는 뭐 그런 모습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각자가 가진 고통은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그 어둠도 굉장히 짙으셨을 거예요. 시대하고 연결하지 않더라도. 근데 영화에서는 앤드라데이가 빌리 홀리데이 목소리를 연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라비앙 로즈라는 영화의 예로 들어볼까요? 그 영화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의 생일을 연기를 하는 마리안 꽃대라는 배우가 있고 당연히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가 주를 이루는 영화죠. 하지만 거기서 마리아 꼬띠아르가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겠어요? 이 사람은 배우잖아요. 물론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에도 출연은 하지만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걸 요구하면 사실 나쁜 놈들이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리아 꼬띠아르는 혼신의 립싱크를 보여주죠. 그래서 본인이 부르지 않아도 정말 완벽한 에티피아프로서 연기를 해냈는데 이 영화는 앤드라데이가 전부 빌리 홀리데이 노래를 커버링해서 부른 결과입니다. 이게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뮤지션이라면 전 더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연기하는 배우가 있는데 정말 전설적인 배우의 목소리를 창법, 뭐 움직임 이런 걸 다 커버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좀 막막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드는데 앤드라데이가 부른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들, 그 무대 구성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반대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이 나서 저거 작업을 했는지가 막 느껴지고 본래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원래 앤드라데이는 좀 더 힘이 있고 더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그거를 빼고 빌리 홀리데이 너무나 뮤지션들은 알 수밖에 없고 익숙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창법, 소울 그런 거를 흉내내 볼 수 있는 그것도 자기가 커리어를 쌓으면서 그럼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드라 레이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하면서 얼마나 재미났을지 저는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 녹음하셨죠? 누군가가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를 커버링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거나 원하는 어떤 뮤지션의 노래를 커버링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할 때 얼마나 재밌게 임하실지 저희가 벌써부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이 나왔으니 네. 특정 뮤지션의 뭐 생애를 위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뭐 정극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연기하거나 헌정하는 무언가를 하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머릿속에 막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삶을 그렇게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연기는 저한테 너무 먼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듣고 나서도 글쎄요.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창작 뮤지컬 음악을 맡으면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다룬 그런 뮤지컬이었는데 그때 동화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 어떤 순간에는 그게 나온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 속에서 그 곡을 쓰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내가 빈센트 반 고흐처럼 너무 막 피폐하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술도 굉장히 많이 마셨고 근데 그거를 좀 느끼니까 약간 좀 불필요하게 우울해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물론 좋은 경험이었으나 그걸 또 겪는다고? 근데 뮤지션이라고? 얼마나 이 동기화가 심하게 되겠어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왠지 그녀도 안드라르도 그 빌리 할리데이의 그 소울에서 벗어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노래를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각오하고 참여하지 않았을까. 네. 채팅방에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이 계시네요. 앤드라이처럼 뮤지션과 관련된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연기에 도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미 노래를 하는 역할로 단편 영화에 출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결과네요. 10년 전에 이미 네. 네, 일어났던 일이고요. 일찍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I'm Not There 같은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 딜런이라는 뮤지션을 한 명이 연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생애를 아주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밥 딜런이 연기하는 여러 배우들이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영화가 만들어진 적도 있죠. 네. 또 심지어 거기에서는 성별도 자유롭게 넘나들죠. 케이트 블란쳇이 밥 딜런의 어떤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으니까요. 만약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파트로 누군가의 뮤지션의 일생에 여러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제가 제작할 것처럼 자꾸 질문을 아 저는 대사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의 한 장면으로 뮤지션으로서 역할은 정말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음악이 아닌 말을 저에게 주어지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셨지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리 할리데이 연기한 앤드라데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명에서 짐작이 가능하죠. 홀리데이의 별명인 레이디데이에서 따와서 자기 이름을 지은 뮤지션인 거예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카산드라 모니크 베티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뮤지션인데 여기서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색소폰 연주자 중에 한 명이 레스터 영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할리데이에게 레이디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여기 영화에도 그 색소폰 연주자인 레스터 영을 연기한 배우가 나오는데 참고로 뭐 연기를 하는 방식이나 트럼펫을 연주하는 스타일은 전혀 닮지 않았다는 배우가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레이디데이라고 불렸던 전설적인 뮤지션의 이름을 따다가 본인의 예명을 지을 정도로 이 영화를 만나기 전부터 운명적인 연결이 있었던 셈이고요. 이 앤드라데이를 발탁한 사람은 스티비 원더의 부부죠. 그러니까 당시 아내였던 그 칼리밀라드 모리스라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워너뮤직 그룹과 레코드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뮤지션으로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어떤 평행이론 같은 거라면 앤드라데이의 2015년 그래미상 후보곡인 Ris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Cheers to Fall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인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운동의 일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2012년에 미국에서 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 요원이 그 다음에 무죄 판결로 풀려나면서 시작이 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운동이고 흑인에 대한 과도한 백인 공권력을 비판할 때 운동 구호로 쓰이고 있는 구호이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가 이 운동의 비공식 찬가로 이 라이즈업이라는 노래가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빌리 홀리데이가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노래로 그 시대 정신을 노래했듯이 2015년에 안드레 데이도 라이즈 업이라는 자신의 노래로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자신의 경험과 스트레인지 플루스를 불렀던 빌리 홀리데이의 역사를 계속해서 교차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에게 이 작업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빌리데이의 연기를 한다는 건 그녀가 남긴 유산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남기긴 했는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빌리 홀리데이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사회를 지킬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을 꼭 하기를 바란다. 꼭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그녀가 그것을 위해서 혹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 영화를 통해 꼭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작업이라 거절을 여러 번 하게 됐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감독이 영화를 만들 거고 이 곡을 어떤 의미로 담을 거다라는 기나긴 설득 끝에 안드레 데이가 설득을 당해서 이 영화를 연기하고 결국 여우주연상 트로피까지 가져가게 됐는데요. 뮤지션으로서 여러 곡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메시지가 포함된 곡을 발표한다는 게 좀 남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본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뮤지션에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렵고 먼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현재를 살면서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담는 편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돌려서 은유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판타지 중에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했던 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양희연 선생님의 아침이슬 같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그 음악 커리어와 사회 문제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갖고 가는 부분이다라고 큰 각오를 하고 그런 발매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리 할리데이가 극 중에서 이제 그 처참한 현장을 보고 스트레인지 플러스 부르기 직전에 그 어지러이 위로를 받으면서도 충족이 안 되고 뭔가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뮤지션으로서 화려한 삶을 쫓기도 했고 때로 진정한 사랑을 그래서 뭐 이렇게 뭐랄까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들도 느껴져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함께 찾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분노하고 너무나 슬프지만 자신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 번 그들의 하지 말란 명령을 듣고 거기에 굴복한 적도 있고 또 편한 삶을 그냥 묻어갈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한 적이 있었을 거고 그 많은 갈등과 고뇌가 그 순간에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뭐 현재 그런 음악들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 죄책감이나 회피가 조금 더 가깝고 각오하고 같이 짊어진다는 마음은 정말 쉽게 거론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션으로서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관객이 모두 다 빌리 홀리데이의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 아쉬움이 전혀 없느냐? 사실 저는 그건 아닙니다. 좀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방대한 아카이브라는 생각이 들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로스의 삶도 좀 다뤄줘야 되고 로맨스의 상대들도 등장을 해야 되고 약물 중독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 뭐 인종차별주의는 그때 어땠는지 그 모든 것의 표면을 좀 살짝씩 들추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아주 쫀쫀하게 만들어진 영화라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특히 뭐 빌리 홀리데이의 이야기라기보다 이 사람 둘러싼 세력들이 어떻게 당시에 작동했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대목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리 홀리데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역사 동안에 이 사람을 조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항상 비참한 삶, 훌륭한 음악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아이러니하게도 백인의 미움을 받았지만 백인 커뮤니티가 사랑한 재즈 뮤지션이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편하게 활동했느냐? 전혀 아니죠. 클럽에 드나들 때 흑인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앞문으로 이 사람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늘 뒷문으로 들어가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해야 됐고 투어를 다닐 때 같이 연주하는 백인 뮤지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백인이랑 호텔은 잘 수 있어도 흑인이랑 호텔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들이 호텔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동안 이 사람은 내내 밤거리를 다니면서 잠잘 곳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남긴 이 노래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누군가는 반드시 한 번은 조명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30년대와 4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흑인 커뮤니티를 둘러싼 그 인권운동에서 이 사람의 작업은 강조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인권운동가로서 한 번도 조명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누군가가 후 잘 불어서 예쁜 모양들, 멋있는 모양들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시민권 운동에서 빌리 할리데이 역할이 굉장히 과소평가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거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문제 있는 가수, 대중적으로 인기는 있지만 너절한 가수, 마약 중독자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빌리 할리데이가 여성이 되고 게다가 흑인 여성이고 그 사람이 정부에 맞서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건 이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의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빌리 할리데이의 상징적인 그 스트레치 프루시라는 노래를 이 안드레데이는 11살 때 처음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본인이 나중에 훨씬 뒤에 이 인물을 연기하게 될 거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 음악을 처음 들었겠죠. 그런데 그냥 무서웠고 뭔가 벅차오르는 슬픔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려줬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것, 이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이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감정이 안드레데이가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치 프루시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음악 한 곡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음악은 안드레데이가 스트레치 프루시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또 그의 삶의 영감을 받아서 티그레스 앤드 트위드라는 노래를 공동 작곡을 한 곡입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가 아니고요. 이 노래와 삶의 연결을 위해서 이 영화를 특별히 작곡을 한 곡이에요. 흑인 여성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도에 감화된 안드레데이의 작업이 이 영화 안에 들어있고요. 안드레데이가 남겼던 많은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당신은 이 영화를 통해서 빌리 할리데이를 인간으로 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면 좀 실수하는 모습이라든지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엉망으로 살았던 삶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화상의 커뮤니티에서는 그 안에서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여성들 뭔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화상 빌리올리덴 보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삶도 영화에서 이야기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전체가 훌륭하진 않았어도 시민운동가로서, 정치적 활동가로서 분명하게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영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해낼만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당시의 이야기가 한때 유행처럼 막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채팅방에 어떤 분도 그림북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회정치적인 맥락을 담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빌리 홀리데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 같은 뮤지션들, 흑인 뮤지션들의 이야기들이 당시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시기를 생각해보면 왜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분열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이런 여성 흑인 뮤지션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또한 굉장히 인상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마레인이 블랙버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는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팬서인 체드 보스만의 유작이기도 하죠. 예술가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욕구가 있을 텐데 현재에 대한 욕구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내 작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 음악이 꼭 선정하는 작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상상력을 잘게 조각을 해놓고 그 조각 하나를 엄청 고화질로 확대를 해서 그 결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을 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소재들이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형태의 스타일이 유행을 할지언정 각자의 얘기들은 정말 더 잘게 쪼개지는구나. 그래서 뭐 우리가 슬픔이었으면 그 슬픔 안에 뭐 어떤 찬란한 슬픔인지 정말 찐득한 슬픔인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세밀화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작업도 그렇게 좀 세분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세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특히 이제 슬픔이라는 에너지를 제가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그 슬픔도 그냥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슬픔이라기보다 항상 어딘가에 저는 좀 비춰지는 그런 슬픔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눈은 웃는데 입은 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슬픔, 웃픈 슬픔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저의 노래 중에 슬픈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다른 얘기와 다른 결 분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가 진짜 지금 위안을 받고 싶은 거는 슬픈 노래긴 한데 이렇게까지 이런 노래는 아니야, 마이너는 아니야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노래를 쓰기 시작한 거여서 나는 이런 기분이 들긴 하는데 이 노래는 내 기분을 완벽하게 대변해주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노래를 찾다가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약간 다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새로운 뮤지션을 리스너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늘 신기해요. 창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방금 뭐 리스너도 그 음악을 찾아낸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나는 내 기분에 맞는 혹은 나의 상황과 적절하게 링크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데 창작하는 사람들은 없어!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음악적인 재능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연기를 내지 않았을까요? 아, 음악적 재능을 네, 이미 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아까 그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시니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시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관련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음악은 정말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로서 때로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때로는 음악은 그냥 음악 이렇게 생각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본인은 무엇을 가장 표현하고 싶으신지는 궁금합니다. 시대상일까요? 내면일까요? 아니면 나의 실력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방금 얘기한 실력인 것 같긴 한데 제일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하자면은 그거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 좀 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실력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줘 이런 거였고 나 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그런 어떤 우월감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시기가 지나고 저의 삶도 계속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요. 주변 사람 위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내 주변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일단 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래를 하고 때로는 정말 내 감정을 달래줄 사람이 내 곡밖에 없어서 그렇게 노래를 쓰고 노래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관성에 의해서 모든 어른들이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꼭 원하는 모습 그대로를 막 찾아가면서 원하는 모습을 계속 지킨다기보다는 약간 좀 포기도 하고 어떤 관성의 흐름에 따라서 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성 때문에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이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변할 것이고 이
뭐랄까 그 전에 이제 표현했었던 그 질문에 그 초반 질문이 뭐라고 하셨었죠? 제가 한 질문이 아니면 이분이 아 이제 그 질문 이분이 한 질문 중에는 그 음악이 정말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음악은 그냥 네. 음악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종교를 보면 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음악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힘이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어떤 곳은 음악이 없고 박자만 있고 어떤 곳은 박자가 없고 타악이 없고 이제 하모니만 있고 선율만 있고 어떤 방식이거나 항상 음악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무명 때 그냥 제가 쓴 노래들 뭐 발매하지 않은 그런 곡들을 그냥 소소하게 싸이월드에 올리던 시절의 얘기예요. 정말 그냥 저 개인이 속상했던 날 저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자기 혐오란 제목의 노래를 쓰고 굉장히 어두운 내용의 노래를 불러서 라이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평소에 저를 나름 좋아해주던 나름의 팬분께서 그 노래를 듣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고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쪽지로 보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실제로 하는 그 일에도 그냥 뭐 습작이었을 때는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습작이 아무리 뭐 보기 듣기에 좋고 내 실력을 드러낼 수 있고 아무리 보기 좋아 보인다 한들 그런 나쁜 에너지가 담겨 있으면은 절대 발매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 원래는 그 노래는 언젠가 꼭 불러야지라고 저에게 항상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는데 가사만 빼면 굉장히 대중적인 곡이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진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거품을 너무 많이 끼우는 것도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진짜 거짓으로 지금 이 세상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뭐 첨단 도시 우리는 발전된 문화를 느끼고 있고 이렇게만 보여질 때가 종종 있어요. 너무 이제 발전된 플랫폼들의 화려한 그런 그런 뮤비들 라이브 영상들 보다 보면은 저도 거기에 이론이지만 이거 다 거짓 아니야? 이렇게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너무 밝은 노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위안을 얻고자 하지만 때로는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 뮤지션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 끝에 여러 곡이 탄생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전 도망가자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마음 끝에 도망은 가지만 결국 씩씩하게 다시 돌아오자라는 가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거를 할 때 그 옛날 그 친구 생각도 많이 났어요. 다행히 제가 그때 답장을 이만큼 남겨보니 뭐 안 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거는 정말 나 일기에만 써야 될 일기였다면서 막 이렇게 너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썼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그래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날 자기도 겁이 나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답장이 왔고 현재도 저랑 종종 이제 그런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하고 계세요. 이제 성인이 되셔가지고 저의 또 그런 오랜 팬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서 도망가자 처음 쓸 때는 저 되게 참담하게 도망가고 싶어서 저거 쓴 거였는데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네 그리고 현실을 살고 있고 저도 계속 잘 살 마음으로 그 노래를 쓴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가사를 있는 그대로 넣게 됐습니다. 이 질문을 채팅방에 올려주신 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빌리아리데이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폭주기관참처럼 계속 뭔가에 달려가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재즈재즈라는 대원님께서 선우정아님에게 멈출 수 없는 것이란? 이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원래는 이런 질문에 보통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변하고 있는 한참 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이 멈출 수 없는, 좀 쉬어야지 쉬어야지 하면서도 또 일이 벌리고 있고, 또 아직까지 다행히도 하고 싶은 게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은 종종 해요. 일단 보이기에는, 네, 그러니까 답변으로 시원하게 일이라고는 못하겠고요, 보이기에 일인 것 같습니다. 넘겨짚자면 요즘에 가장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네. 동료 뮤지션들이 그런 노래와 가사를 쓰셨죠. 네, 저는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열창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빌리 할리데이에 관련된 영화와 그리고 삶과 그리고 뮤지션 성우성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엮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관객들과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끝인사 들어볼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가수의 생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꼭 이런 큰 스케일의 작업이 아니어도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뮤지션의 생애를 담은 영화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제 생각, 현재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특별함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성님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이제 막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드리는 건 굉장히 저에게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특정 장면의 해석이라기보다 여러분께서 영화를 조금 더 깊숙이 다가가는데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좋은 시간으로 영화가 조금 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연과 가득 놀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자리에서 또 곧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